덕분에 아가들은 쑥쑥 자라는 중인데. 빈 떠줘. 어쩔 수 없이 끙 소리가 나온다. 화석불로 가지고 놀 거야? 육아만큼 살림에도 진심인 남자. 도통 엉덩이 붙일 짬이 없다. 이 집에서 세탁기보다 바삐 돌아가는 것이 아빠의 시간표가 아닐까. 돌아서면 어느새 또 밥대. 이유식 먹일 시간이다. 하얀 경찰차 지나고 있고. 오. 어쩌자. 우리 서울에서 배고파서 여기까지 왔어. 가자. 자. 소방차 타고 싶어? 도준아, 아가들 밥 줄 거야? 응. 아빠가 다 줘야지. 내가. 수정 언니 배달해 줄래? 난 안다. 그래? 오, 노란색. 오, 여기서 왔더니? 네. 현우님. 갑니다. 예. 야무지게 숟가락까지 챙겨 들고 배식을 기다리는 훈련병들이다. 보윤이 줄 거야? 응. 자. 근데 숟가락 맛있어? 숟가락? 네. 응. 세 살 형이 동생에게 이유식을 먹인다. 우리 형아버지. 자. 남남남. 오물오물 굴까? 어? 아빠가 주고 있는 서윤이랑 서준이는 입에 다 묻혔는데 도준이가 준 도윤이는 진짜 깔끔하게 먹었어. 아, 으짜. 수영장 만들어줘 도준아. 됐다, 수영장 완성. 수영장 아닌데. 아, 수영장 완성.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응. 수영장 어떻게 만들어? 이거. 배식과 놀이를 동시에 해내는 숙련된 조교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상담담당 김여대입니다. 네. 네, 네, 주무관님. 반기에 하나씩. 새쌍둥이 엄마 은영 씨. 부대에선 김대위다. 성격의 것만 점수가 반영이 되고, 네, 상장은 네, 그 육아휴직을 마치고 3주 전쯤 복직했는데 부대의 각종 행사와 인사 그리고 상훈 업무를 두루 맡고 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은영 씨의 휴대전화에 시선이 모인다. 집안 거실을 비추는 CCTV 영상. 틈틈이 남편은 세 명 먹여야 되니까 얘 한 입 넣어주고 얘 한 입 넣어주고 얘 한 입 넣어주고 그럼 또 다시 이제 얘 한 입 넣어주고 얘 한 입 넣어주고. 아니 막 탁탁탁. 아빠가 네. 능숙해. 네. 네. 맞아. 이제 부엌으로 가서 이런 남자 만나야 돼. 다들 그럽니다. 남편이 이 정도 하니까 엄마가 복직해서 일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나면 하겠는데 쌍둥이 세 쌍둥이는 좀 자신이 없네요. 하나도 사실 좀 힘들 것 같은데. 육아 이제 앞으로는 육아를 같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이런 방송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남편, 덩달아 흐뭇한 김대희다.